세라에게 성진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한남동 데이트를 왔는데요. RSVP 매장을 들려보려고 합니다. 외부 테라스 공간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가방을 구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고요. 오늘 룩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의 룩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미니스커트를 좀 입었는데요. 이런 자가드 미니스커트에 어울리는 RSVP 가방을 매봤습니다. 오늘의 룩 소개. 오늘은 세라와 카키색 제가 룩으로 맞춰봤는데요. RSVP 카키색 모자를 포인트로 해서 솔리드 오브 구형미 옷으로 색깔을 맞춰봤어요. 오늘 에코백까지 세트로 맞춰봤어요. 예쁘네요. 에코백 귀엽다. 응. 꾸러기, 약간 좀 꾸러기 느낌으로 맞춰봤어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죠? 이 RSVP 가방은 사실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인데요. 현대적인 디자인인데 최고급 가죽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공예 방식을 이용한 그런 브랜드예요. 그럼 이제 RSVP 매장 한번 구경해볼까요? 그럴까요? RSVP 시그니처 아이템 골든 아이즈 V2입니다. 일단은 요거 제가 맨 거는 네. 꼬냐 카프스킨이라는 컬러예요. 기존 골든 아이즈 제품이랑 다르게 조금 잠금 방식이랑 이런 스트랩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 잠금 방식이 자석이라서 굉장히 열고 닫을 때 편리해졌고요. 직장인들이 매기도 좋고 학생들이 매기도 좋고 데일리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클래식한 디자인이잖아요. 스트랩도 원래는 크로스백이랑 클러치로만 착용이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숄더백으로도 멜 수가 있어서 3웨이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졌죠? 저는 일단은 저의 오늘 룩에 맞춰서 크로스로 메고 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른 컬러로 숄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색깔이 뭐고? 이거는 버건디 컬러입니다. 계절 구애 안 받아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제대로 디자인은 똑같고 컬러만 다른 거라서 시리얼 넘버가 다 적혀 있대요. 이거는 19번이래요. 이거는 줄어있는 클러치 형태. 근데 이거 이쁘다. 이렇게 들어도. 네, 사진보다 드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나는 검은색 좋아해서 이것도 이쁜 것 같아. 아무 때나 다 잘 어울리니까. 럭키 세븐 이 가방은 굉장히 좋네요. 숫자가 마음에 든다. 브이투 말고 다른 디자인의 제품도 많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로우5라는 모델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샌드베이지 카프스킨 컬러고요. 더듬 여기 안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조여가지고 클로징하면 돼. 그래서 이 끈을 안으로 넣으면 조금 깔끔하게 연출이 되죠. 윤곽으로 딱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도 뭔가 포인트인 것 같아. 너무 귀엽다. 나는 진짜 작은 가방이 좋아서 이런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이렇게 작은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작아서 먼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 이것도 아까 그 제품처럼 여기 앞에 금속 장식의 특징이죠. 이거는 밀크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멜 수 있는 거예요? 아, 얘 스트랩 따로 있어요. 얘 밀크맨인 이유가 우유곽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름 되게 그래서... 귀엽게 지었다. 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복조리식으로 된 거 좋아하는 애들 많더라고. 이것도 세 가지로 멜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 수도 있고 토트, 숄더, 크로스 다 됩니다. 이뻐요? 안정감이 있어.
왜냐면 클러치 쓸 때 이런 거 이런 디테일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 왜냐면 클러치로 들 때는 손잡이가 없으니까. 응. 예쁘다. 그런 거 싫어하잖아. 진짜 클러치. 맞아요. 맞아. 예쁘다. 그리고 그 옷이랑 머리에 이식된 것 같아요 지금. 끈 한번 매볼 수 있을까요? 괜찮다. 남자가 매도 진짜 괜찮다. 커플 아이템으로 약간 선물해 주세요. 스타일이 좀 강한 것 같다는데. 아니 뭔가 그 클러치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좀스러움이 안 느껴져. 지겨울 때는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어깨로 길게도 한번 매볼게요. 이렇게 해도 가을에는 많이 매니까 자켓 입고. 이제 가을에 매면 딱일 것 같아. 색깔 자체가 확실히 길이가 그러니까 달라 보이네. 그치? 다른 가방 같아. 스트랩 활용도가 좋아서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토트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걸치고 다닌대. RSVP가 무슨 뜻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말이래. 응답해 주세요 그 뜻인데. 초대장의 의미로 영국이랑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저희 RSVP 하면 좀 더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돼요. 그치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영국에서 무조건 쓰는 거죠. 파티 참여한 사람들은. 네. 어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설명도 잘해주시고 일단은 여기 컬러 자체가 지금 약간 미쳤어요. 재밌게 구경 잘했습니다. 안녕. 역시 한남동 데이트 성공적이네요. 저희는 한남동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한남동 페이스 갤러리 조엘 샤피로의 개인전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아요. 저희는 페이스 갤러리에서 조엘 샤피로 전시를 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내부에서는 촬영이 안 돼서 이렇게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녕! 갈까요? 네! 고고싱! 저희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구경을 했는데요. 되게 분위기가 감각적인 것 같아요. 치과를 갔다가 집에 갑니다. 차를 기다려서 집에 햄버거를 사 먹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저희 구독자 토리님을 만났어요. 네, 갑자기 같은 엘베를 탔습니다. 인연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서 인사하는 토리님 이거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면 댓글 넣어주세요.